대그룹답게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이번 시간에는 요 드라큘라 철화를 분갈이 하려고 하는데요. 요 드라큘라 철화 언제 분갈이 했나? 아유, 분갈이 날짜를 안 써놨네. 근데 분갈이 한 지가 오래되진 않았는데 제가 분갈이 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화분이 너무 작고 철화랑 조금 이제는 얘랑 안 맞아. 얘랑 안 맞아서 제가 마른 잎을 정리했었는데 녀석을 그냥 자, 원래는 얘가 왜 이제 제 그 여기 테이블에 나와 있었냐면 요 집에서 얘를 꺼내줘야 돼서 제가 얘를 와 분갈이 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요렇게 처음에 제가 이거 분갈이하고 보여드렸을 때 많은 분들이 색감 때문에 진짜 드라큘라가 그렇게 예쁜 다육이었어 라고 할 정도로 이 드라큘라랑 좀 비슷한 게 세이렌 뿌리가 너무 좋죠? 얘는 여러분들 분갈이하는 이유가 집이 작아서 가는 거예요. 제가 흙을 막 털고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. 얘는 분갈이한 지가 진짜 얼마 안 된 애거든요. 그리고 마른 잎 정리하려고 너무 애쓰고 싶지 않아요. 마른 잎 정리하려고 막 헤집다 보면은 애들이 다쳐요. 그래서 적당히 네 이것도 저처럼 성격이 그냥 아 괜찮아요. 뭐 이거는 이러면 괜찮은데 마른 잎 꼴을 또 못 보시는 분들은 또 힘드셔요. 이게 상대적이에요. 이게 모든 분들이 처음부터 다 이 마른 잎 꼴을 다 저처럼 이렇게 봐주는 분들은 없고 대부분 다 시작하면 다 이 꼴 못 봐요. 왜냐면 많지 않잖아요. 그러니까는 막 다 떼요. 다 떼고 막 호호 불고 막 다육이 이파리 사이에 마사 떨어진 꼴도 못 보고 근데 저처럼 다육이가 너무 이제 많아지면 이걸 보게 돼요. 이 꼴을 이제 봐지게 됩니다. 그게 내가 성격이 진짜 좋아서가 아니라 몸이 고돼서 그런 거예요. 몸이 고되니까 어느 정도 포기할 건 포기하는 겁니다, 여러분. 다부댁은 성격이 진짜 좋다. 다부댁은 진짜 게으르다. 막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몸이 고되니까 여러분들 그걸 못하는 거예요. 못하는 거지 일부러 안 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. 근데 가끔 가다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. 이제 여러분들의 기준에서는 제가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영상이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다육이 개수가 판매 농장 사장님 다육이 개수보다 많으면 많았지 결코 더 양이 적지 않아요. 그 정도로 관리하는 다육이가 진짜 많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뭐 그분들은 그 판매농장 사장님들은 그냥 팔아서 그냥 가면 없어지잖아요. 근데 다 여기 있는 애들은 다 제 거예요. 다 제 거여 갖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야 돼요. 분갈이부터 약에 마른 잎까지 그냥 다 해야 돼. 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어머 다부대 그거 뿌리는 왜 안 털어? 이 뿌리는 제가 얘를 분갈이 한 게 한 몇 개월밖에 안 됐어요. 그래서 집이 너무 작아져서 보기가 싫어서 제가 지금 바꿔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곧 여름이 오잖아요. 여름이 오기 때문에 저는 그게 싫어요. 활착에 대한 스트레스 받는 게 싫어서 이렇게 갑니다. 그러니까는 뿌리가 만약에 너무 무거워가지고 막 목질화된 뿌리가 막 이렇게 다 있어. 막 죽은 뿌리들이. 그러면 제가 다 뿌리를 좀 걷어내고 어떻게 하겠지만은 요 녀석은 제가 분갈이 한 지 얼마 안 됐다는 걸 제가 알고 있고 그때 분갈이 할 때 다 정리를 해서 분갈이를 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최근에 난 뿌리들이죠. 그래서 그냥 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자꾸 막 설명을 하는 이유가 저를 보고 어머 분갈이는 저렇게 하는 거야? 이렇게 따라 하실까봐 제가 알려드리는 거고 지금 혹시 첫 분갈이 하려고 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한다 여러분들은 초보자를 위한 분갈이 이런 걸 찾아가셔서 다시 좀 보셔요. 요거는 초보자가 아니라 어느 정도 중급자용 분갈이에요. 중급자 분갈이가 왜 그래?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리고 제가 지금 분갈이하는 방식이요. 어떤 그
재배 농장 사장님들하고도 안 맞아요. 재배 농장 아니 그 판매 농장 사장님들하고도 이게 그게 컨셉이 안 맞아요. 저는 이제 살짝 좀 생각이 좀 다른데 판매 농장 사장님들은 이제 또 판매 농장 사장님들대로 이제 그 주간에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래서 얘는 제가 뿌리가 살짝은 잘렸어요. 뿌리가 살짝은 잘렸지만 대부분의 뿌리들이 지금 다 살아서 갔잖아요.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바로 물을 줘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이게 너무 걱정된다고 하면 제가 만약에 이게 얘 너무 바로 주면 얘 큰일 날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? 반나절 정도만 기다렸다가 줘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. 자, 얘 원래 화분 상태를 한번 볼게요. 뿌리가 많이 잘렸네. 뿌리가 너무 좋았네. 와, 화분아 고맙다.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하거든요. 고맙다 이렇게 얘기해요. 고맙다. 이게 자유롭게 잘 키워져서 뿌리가 저 사이사이에 화분 사이사이에 전부 다 박혀가지고 이렇게 잘 컸어요. 요렇게 애시당초 제 거 그 지금 요 드라큘라가 건강해서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뿌리가 이렇게 대단하다 진짜. 와 정말 많이 번성했네. 어머 웬일이야. 와 사실 다육이를요 여러분들 잘 키운다 못 키운다 이거를 판단을 언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? 1년? 2년? 10년? 단기간은 아니에요. 단기간은 아니고 하나의 다육이가 뭐 보통 뭐 10년 정도 잘 키우면 10년은 그냥 살 수 있겠죠?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생각을 해. 누군가한테 다육이를 잘 키운다, 못 키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얼마만큼 그 다육이를 관찰하고 봐야지만 그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? 1, 2년 동안에는 잘 키울 수 있어요. 1, 2년 동안에는. 근데 장기적으로 또 잘 키운다는 의미가 뭘까? 그냥 조그맣게 예쁘게 떼굴떼굴하게 키우면 잘 키우는 걸까? 아니면은 건강하게 얘네들을 아이고 또 조그만 애들이 안 건강하다는 얘기는 아니고 건강하게 얘네들이 진짜 물 먹으면서 커야 될 때 크고 굳혀줘야 될 때 굳히고 이러는 게 잘 키우는 걸까? 전 되게 고민이 많거든요. 야, 고민이라기보다는 생각이 되게 많아요. 이제 어쩌면은 그런 생각에 이제 꼬리와 꼬리에 꼬리를 물었던 저의 생각들이 어느 순간 어떤 답이 또 그때 다르려나? 얻을 수는 있어요. 그래서 그때 또 한번 여러분께 이야기 드릴게요. 얘가 저 사이가 살짝 벼 있네. 공간이 저기가 공간이 벼 있는 데가 있네. 이렇게 요 드라큘라는 제가 꽃나래 다육 사장님께 선물을 받았어요. 이 드라큘라를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사장님께서 사이즈 큰 걸로 저에게 선물해 주셨거든요. 그래서 제가 분갈이를 했는데 이렇게 오늘 다시 분갈이를 하고 다른 문제는 아니고 화분이 너무 작아서 얘가 너무 잘 커갖고 한 분갈이랍니다. 요 드라큘라 잘 키워서 여러분께 종종 소식 전해드리고 뿌리를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얘를 다 갖고 와서 화분만 조금 더 큰 대로 제가 보충해주는 분갈이를 했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은 아이고 저에게 그 다육이는 어떻게 됐나요? 그렇게 하면 다육이가 죽지 않나요? 막 이렇게 이제 궁금하시잖아요. 저한테 한번 주시면 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할게요. 아 비료를 좀 영양제를 주려고 했더니 영양제가 깨져버렸네. 자, 저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. 다음 시간 다시 봬요. 안녕히 계세요.